들었을 때 정말 동안에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장르나 그리고 캐릭터나 항상 그런 역할에 되게 배고팠었는데 드디어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읽으면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동안 좀 멍했었어요. 대본을 읽고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거를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아 정말 내가 그 작품 안에서 나만 정말 잘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라는 생각했어요. 2년 시절에 오진 학교폭력으로 정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영혼이 부서진 한 여자인데 학교도 부모님도 경찰도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나만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나를 괴롭힌 그들도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처절한 목숨을 계획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피해자 역할을 해야 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어린 동원이는 무방비 상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상처가 정말 무방비 상태를 받은 동원이었다면 저는 이제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가해자들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불쌍한 모습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고 어렸을 때보다는 나는 많이 단단해졌어. 그래서 너는 내일을 고칠 수 있어. 그만한 힘을 난 가지고 있어. 라는 모습을 좀 더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다행히도 감독님과 제가 항상 의견이 잘 맞아서 현장에서 큰 이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됐었던 것 같습니다.